오늘 또 어떤 국내외 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또 오늘 간밤에 있었던 주식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 포인트들 알아볼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이 여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처럼 오늘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폭락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를 맞게 됩니다.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고, 또 오늘 이 IMF 총재가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IMF 총재는 어젯밤에 내년에도 백신이 재정과 통화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발언을 내놓은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6.18 쇼핑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중국 광군제 이후로 최대 쇼핑 이벤트라고 합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 실적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의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수국 산업부 장관이 체코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단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코와 함께 원전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노데비 신규 상장합니다. 이 이노데비라는 기업은 인공지능을 기반하는 보안 플랫폼 기업인데 역시나 관련된 주가 추이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